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단란했던 50대 부부의 삶을 앗아간 어제 경부고속도로 7중 추돌 사고의 원인은 졸음 운전인 걸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. 오늘 8시 뉴스는 이 위험천만한 졸음 운전이 왜 끊이지 않는지 또 대책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. 먼저 1초도 안 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린 어제 사고 당시 상황과 또 경찰 수사 내용을 김관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. 선글라스를 쓴 버스기사, 별 이상 없이 운전하는 듯 하더니 갑자기 운전대를 3개 틀어집니다. 그러나 속수무책으로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으며 돌진합니다. 가드레일까지 밀치고 나서야 겨우 멈춰섭니다. 첫 승용차와 충돌부터 연쇄추돌이 일어나는데 불과 0.23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. 폭탄이 터진 것처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. 뒤에서 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. 폭탄 터지는 소리인지 펑 소리인지 들려가지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죠. 사고 현장에서 숨진 50대 부부의 사연은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. 봉제 일을 하는 남편이 지병으로 투석을 받는 상황에서 기분 전환을 위해 두 부부가 나들이에 나섰다가 순식간에 참변을 당한 겁니다. 지금 천덕에 이렇게 고생한 심정 다시는 이렇게 좀 있으면 성장을 볼 건데. 버스기사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깜빡 졸다가 쿵 소리가 나서 깨어보니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. 경찰은 김 씨에게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. SBS 김관진입니다.